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팔 코사놀 유찬혁 대 아마오강 끝장 승부입니다. 김만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7구에서 안정 선수가 두 점의 세 바둑으로 네. 승리를 거두면서 유찬혁 선수를 상대로 무려 2연승을 네. 거뒀습니다. 아마 유찬 선수가 2승 거둔 것도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시는데 네. 덤의 이 세 집의 크기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에 대해서 또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네, 자 그럼 그동안 진행된 대진 결과 보겠습니다. 네, 현재 유찬혁 선수가 이제 4승 3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2연승을 거둔 안정 선수 오늘 두 점의 대결을 펼칩니다. 아마 5강에서는 이영만, 이철주, 최호철, 김정호 선수가 탈락을 했는데요. 그중에 이제 최호철 선수가 두 점의 세 점 바둑을 이겼고 또 두 점 바둑에서 결과도 내용도 나쁘지 않았던 네. 것 같아요. 안재성 선수가 이제 앞서 4명의 선수의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네. 2승을 거두면서 좋은 모습, 아마 5강의 자존심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되는 일전입니다. 네, 오늘도 승자 맞추기 이벤트가 있습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응모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종 치수 맞추기죠. 네, 그거는 바둑TV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대국이 모두 끝난 다음에 이제 추첨을 통해서 이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오늘 덤이 없는 두 점 네. 바둑인데요. 그동안 안녕 선수는 뭐 덤이라는 그 아주 훌륭한 방패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유창혁 구단 입장에서도 좀 2연패를 당했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은 상대에게 2연패 당하면 좀 부글부글 끓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창혁 구단도 3연패는 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대국을 임하는 각오가 정말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마 5강이 2점 바둑을 한 2명이 도봤는데 네. 결코 이겨보지는 못했으니까 이제 안정 선수가 이 벽을 넘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자, 그러면은 안정 선수의 연승이 이어질지 유창혁 선수도 이제 그만 봅시다. 빠이빠이 네. 할지. 자, 지금부터 대국장 가겠습니다. 네, 오늘 소팔 코사놀 작년 시합에서 이제 14연승 기록, 대기록을 세웠던 안재성 선수입니다. 아, 똑같은. 아, 네. 야, 서로 간에 뭐 해보자 이겁니까? 네. 근데 제가 인공지능의 도움을 좀 받아서 화점과 소목의 이 선택 좀 뭐가 나을까 좀 저도 조사를 해봤는데 네. 처음에는 무조건 화점이 무조건 좋다라고 했다가 네. 역시 인공지능의 데이터가 쌓이니까 다양한 해석을 내놓더라고요. 지금은 모든 인공지능이 화점도 한 반 정도 되고요. 네. 지금 저 소목도 반 정도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백의 입장에서 이 두 칸 구침은 네, 모든 인공지능이 다 똑같이 이렇게 둬야 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유창혁 구단 입장에서는 가장 검증된 그런 이제 모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젖바둑에서 이미 나의 모든 수법을 이미 알려주고 든다는 것도 이상한 거 네. 아닙니까? 그러게요. 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많이 바뀌는데요. 네. 네, 지금 지난 첫 번째 대구에서는 난일자 걸침을 했고 네. 두 번째에서는 높은 한칸 걸침을 했는데요. 네. 자, 오늘 세 번째 대결에서는 자, 어떤 선택을 할까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라고 하면은 유창혁 구단 생각할 때는 승률이 높은 쪽을 연구를 해 가지고 왔다는 거고 네. 의외수를 선택한다면 뭐 또 다른 그런 구침을 선택을 할 텐데요. 네. 하여튼 뭐 안전 선수도 2포 준호 두 판을 물론 덤이 있었지만 이겨냈기 때문에 굳이 뭐 크게 변화할 이유는 없겠죠. 네. 유창혁 선수가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자 다음 수가 기대가 됩니다. 자, 안재성 선수가 이제 두 판의 대국을 이제 승리를 거두었는데 제가 이제 두 판 두어 보시니까 소감이 어떠냐, 느낌이 어떠시냐 이거 물어봤더니 두 가지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하나는 그 유창혁 구단과 역시 대국을 하니까 한 수 한 수 두는 게 일단 조금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예리하게 반격이 들어와서 아 역시 이런 면이 다르구나. 그래서 수법이 날카로움에 놀랐다라고 하고요. 네. 두 번째 놀란 거는 두 점을 어쨌든 깔았으니까 많이 좋을 줄 알았는데 네. 뭐 두다 보면은 별로 좋은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놀랍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유창혁 구단도 거꾸로예요. 이렇게 열심히 이득을 봤는데도 두 점의 이득이 왜 사라지지 않느냐. 네. 거꾸로 반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이 덤이라는 것은 참 네. 평상시 접해보지 못하는 형태라 형세 판단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역시 어제 대국과 똑같은 선택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또 새로운 수법이 나왔네요. 네, 안재성 선수는 이제 제가 소개 영상에서 이 전술가라는 소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네, 역시 매판 뭔가 조금씩 다른 전술을 들고 나오는데 이것이 더 유창혁 구단을 좀 더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 한 칸 걸침에 이 날일자 모자 벗기는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주 그냥 고전적인 정석인데 다만 네. 이 정석은 흑의 입장에서 호선바둑에서는 안 두어져요. 네. 오히려 흑의 네. 지배의 모양보다 네. 백이 더 집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흑은 잘 안 두어지는데 네. 근데 두 점 바둑에서는 단단하게 두어야 된다라고 본다면 뭐 충분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전략입니다. 그렇죠. 단단한 컨셉이면 뭐 충분히 네. 고려할 수 있는데 근데 요즘엔 저런 형태에서 또 새로운 형태들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좀 뭐 다양한 모양이 있죠.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뒤로 뺄 수도 있고요. 네. 이제 난전이 되는데 근데 지금 안재성 선수가 두 판의 바둑에서 보여줬던 전략은 네. 초반에는 일단 철벽 행마 네. 그다음에 백이 조금 틈을 보인다라고 하면 어쨌든 과감하게 들어간다 이 전략을 들고 나온 걸 보면은 일단 처음에 바로 전투를 좀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확실히 단단하게 해놓고 네. 그리고 상변의 백 모양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안재성 선수가 별로 없는 듯 과감하게 들어가는 네.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1국에서는 이런 모양에서도 네. 네, 이렇게 들어가서 깼고요. 네. 두 번째 바둑도 비슷해요. 여기 그렇죠. 두고 막을 때 이 마늘모라는 새로운 수법을 들고 나오면서 또 깼어요. 네. 그러니까 이 모양만큼은 깨는 거는 이제 내가 도가 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재밌는 거는 1국과 2국에서 모두 다 유창혁 구단은 여기를 두었는데요. 네. 그냥 세 번째 판도 똑같이 둘까. 어쨌든 이 모양이 다 깨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자, 과연 세 번째 판도 똑같이 둘까 궁금하네요. 자, 뭐 2연패는 당했다 하지만 덤이 있는 치수였고 또 네. 덤이 없는 두 점 바둑인 만큼 유창혁 선수도 좀 유연하게 두지 않을까도 예상이 되는데요. 네. 자, 결정을 안 해줍니다. 일단 접바둑을 다룰 때 백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뭐 여기저기 붙이고 혹은 뛰어들고 하면서 거칠게 다루는 방법이 있고 그냥 천천히 느긋하게 따라가는 부드럽게 두는 전략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부드럽게 두는 전략은 힘 한번 못 써보고 유창혁 구단이 지금 밀렸어요. 네. 네. 그냥 거칠게 다루는 게 그래도 바둑이 만만치 않았었죠. 그래도 유창혁 선수의 볼륨하면 공격 아닙니까? 네. 그 좋은 수일기를 뭐 이렇게 무난하게 두기는 좀 아깝죠. 네. 이창호 구단 같은 계산파라면은 뭐 접바둑을 두던 뭘 두던 그냥 느긋하게 따라가서
저희도 언젠가 이창호 구단의 바둑을 접받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끝에 한두 집 이깁니다. 네. 네. 아, 그 한두 집 그 계속 계산되는 그 과정이 피곤하지도 않을까요? 아, 근데 참 이 날일자는 너무 오랜만에 보는데요. 몇십 년을 이렇게 도왔는데 어느 순간 날일자 달리기가 뭐 나쁜 수가 돼버려서 좀처럼 보기 힘들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정석 자체가 좀 신선해 보이기도 하네요, 오히려. 네, 예전에는 바둑을 처음 배우면 항상 이 정석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네. 네. 자, 지금 이제 보통은 두 칸으로 많이 둡니다. 자, 바싹 간 거는 일단 굉장히 공격적인 수인데 반면에 나중에 뛰어 들어가면 흙도 약해집니다. 어. 아, 저 자리는 안녕선 네. 안녕선은 절대 안 놓치네요. 굉장히 선호하는 수네요. 네. 일단 막는 방향에 두 군데가 있는데 어느 쪽을 두더라도 이제 붙여 나가겠다는 뜻이겠죠. 네. 네. 끼어 이으면은 호구 치고 안으로 잡으면은 일단 최대한 빨리 안정을 취하는데 그게 안정을 취한 다음에는 네, 다음에 네. 뛰어 들어갔을 때 백돌이 양쪽으로 갈라지니까 백돌 이게 쉽게 두기는 좀 아깝습니다. 거의 들어요. 뭐 한술 더 떠서 네. 어디서 살겠다는 건가요? 대단한 자신감입니다. 일단 이게 막히면은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일단 지금까지 전략은 안재성 선수가 항상 나의 돌이 많은 데서 싸운다. 이게 바둑이 어떻게 되던 간에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원칙이었는데 이 세 번째 판에서 처음으로 백돌이 많은 데서 싸움을 좀 걸어가는 수입니다. 네, 일단 이런 틈이 있으니까 네, 살아놓고 끊는 것을 노리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뭐 사는 거는 그래도 걱정은 네. 없네요. 하지만 보통은 이제 막혀서 사는 것은 대체로 권하는 형태는 아닌데요. 특히 접바둑에서는 그래서 네. 세력을 준 게 부담이 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실력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타계를 했을 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실력 차이가 좀 난다고 봐야 되는데 공격할 때는 좀 잘못 둬도 뭐 그냥 조금 이득을 못 보는 정도에 불과한데요. 네. 근데 타겟을 할 때는 내가 잘못 두면 돌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타겟이 이 하는 전투와 수익기가 정말 실력이 지켜야 됩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 대국도 굉장히 많이 지금 시청을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첫 판은 그래도 두 점에 여섯 집이니까 그래도 안재성 선수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어제 대국은 많은 분들이 그래도 유창현 구단 이기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셨는데 졌어요. 그러면은 과연 두 점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많은 분들이 상당히 좀 궁금해하시면서 많이 좀 보시고 계실 겁니다. 네, 아무튼 뭐 아마오광 1스크장 네. 승부에서 두 점 봐도 이미 두 번 나왔기 때문에 특히 최호철 선수의 그 두 점은 네. 변수도 많았지만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요. 네. 안녕 선수가 충분히 그것도 네. 봤을 터인데 그러니까 아마오광이 두 점에 덤을 받거나 두 점 봐도 일방적으로 밀리진 않았어요. 네. 유창혁 구단도 완승을 거둔 바둑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아슬아슬하게 진행이 되었을 때 이 뭔가 마지막에 이 아주 어려운 장면에서 네. 네, 거기서 아마 오광들이 조금 실수가 나와서 졌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빡빡한 실수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여기서 네, 있는 수는 이제 무난한 거고 좀 더 강하게 둔 건 늘어서 굴복을 강요하고 뭐 좀 다르게 둘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런 장면에서 이제 정수는 일단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초반에 하여튼 기로에서 네. 유채 선수가 아주 신중하게 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네. 이 대회, 이 도전 5강과 유창혁 구단의 시합이 이기고 지는 거에 따라서 이 또 어떤 승리의 상금이 달라지죠. 네, 또 이기는 자에게는 뭐 승리 수당이 있는 네. 건데요. 당연히 그 유창혁 선수가 좀 프로로서는 하여튼 2연패를 당하면 좀 자존심을 상했죠. 네. 근데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상당히 두둑한 상금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재성 선수도 이 한 판 이길 때마다 상금을 받으니까 농담 삼아 뭐 장학금도 받고 얼마나 좋냐 이러는데 액수가 장학금으로서는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그래서 안재성 선수도 바둑도 배우고 아주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연승전의 묘미. 자, 이거는 연승을 쌓여갈수록 그 가치가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있는 수가 정수이긴 한데 바둑이 너무 단순해지겠죠. 그러니까 단순함을 피하려면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상대 모양을 뛰어들어가거나 이렇게 압박을 해서 상대력은 반격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상대력을 끊게끔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쯤 일단은 정수로 두고 갑니다. 자, 여기서 여기 들여다 봤다는 것은 일단 끊지는 않겠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왜냐하면 끊게 되면은 백도 늘고 빠질 때 빠져나갑니다. 근데 여기 단수가 선수가 되면은 운신의 폭이 생기는데 지금 들여다 봐놔서 흙이 미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안 끊겠다는 얘기예요. 아, 거기 붙여갑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수가 첫 번째 실수가 될 수도 있는데요. 자, 백이 받지 않을 게 뻔해요, 여기는. 자, 지금 난전을 이끈다면 여기도 예상되고요. 네, 일단 젖히는 거 선수 해두었습니다. 네, 일단 안 받죠? 그러네요. 네, 여기는 흙이 끊더라도 백의 입장에서 보면은 요 한 점이 잡혀서 둘, 한 5집 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 8집 이상 늘니까 이거는 버려도 백이 손해가 아니에요. 들어와야 되는데 이건 어쨌든 이 주위가 백돌이 많으니까 백으로선 싸울 수가 있겠죠. 네. 자, 이 수가 글쎄요. 바둑을 좀 단순하게 만드는 의미가 있기는 한데 이 부분적으로는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자, 상면 백마의 커지는 것을 보니까 흑이 그럼 그쪽을 견제를 했어야 될까요? 글쎄요. 일단 뭐 이 자리도 굉장히 좋은 자리고요. 네. 네. 자, 이제 백은 두 가지 전략이 예상이 됩니다. 유창혁 구단의 전형적인 세력 바둑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여기 이제 들어가서 저 집을 깨러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지금은 두 개 다 뭐 백이 나쁠 것 같진 않은데요. 자, 모양은 은근히 흑이 뭐 사기생 형태를 거의 그렇습니다. 취해가는 모양. 확실한 실리를 챙겨놓고 이제 중반을 임하겠다는 색깔을 보여놨네요. 어쨌든 지금까지 보여줬던 안재성 선수의 초반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네. 일단은 실리 바둑을 둘 때도 있고 세력 바둑을 둘 때도 있는데 어쨌든 공통점은 너무 틈이 벌어지면은 안 된다. 네, 젖바둑에서는 일단 단단하게 둬야 된다라는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덤이 있다라고 하면 백이 이렇게 두기는 좀 어려워요. 이런 바둑은 이제 지나치게 단조로워지니까 이 모양이 깨져버리면은 덤이 그냥 부담되죠. 네. 두 점에 지금 덤이 없으니까 뭐 지금은 충분히 둘 수 있는 전략이고요. 예, 아무래도 젖바둑에서는 호선바둑과는 다르다 보니까 결국은 백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백 이렇게 된다면은 뭐 실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끊는 수도 있고요. 자, 이제 작전의 기로가 되겠습니다. 어느 쪽을 둬도 일단 뭐 한 판의 바둑입니다. 네. 일단 백이 모양을 이게 최대한 펼치게 되면은 결국은 덤이 역시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지난 대국과는 달리 급하게 서두르진 않네요. 네. 그리고 최근에 바둑 이론은 상대가 이렇게 1선, 2선으로 생기는 집은
세력보다 못하다. 이거는 이제 일관되게 나오는 전략입니다. 아, 여기 끊습니까? 아, 그거? 날이째까지 네. 있는데 조금은. 근데 어떻게 보면 백이 지금 늘 수도 있지만 네. 이쪽으로 뛰어들어가면은 가장 좋은 자리 두 군데를 모두 다둔 꼴이 돼서 자, 역시 단단하게 둔다는 의미에서는 뭐 둘 수 있습니다만 글쎄요. 안윤 선수는 뭐 크게 네. 내로 죽거나 뭐 손실이 아니면 두 점 이름 살아 있다 네.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자 이게 야금야금 쫓아가다 보면은 그렇죠. 순식간에 사라질 수가 있죠. 네, 오늘은 덤이 없습니다. 네. 저번 대국에서도 결국은 그 좋았던 바둑이지만 야금야금 당해서 네. 덤을 빼고 개가를 하면 한 집 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은 또 덤이 없어요. 자, 지금 백이 늘었다고 해도 뭐 그렇게 나쁜 바둑은 아니에요. 이쪽 모양 자체가 백이 나쁜 형태가 아닙니다. 하지만 뛰어 들어가도 역시 나쁜 형태는 아니고요. 네, 역시 오늘은 덤이 없다. 네, 최양구단 오늘은 덤이 없다. 네, 두텁게 두텁게. 자, 이거 많은 분들이 제일 까다로워하는 모양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 형태가 나중에 호구자리 급소 때려서 하나씩 탁탁 들어가면은 백 흙은 잘 받아도 본전이고요. 백은 잘못 받으면은 잡히는 꼴이 되죠. 중앙 견제 네. 뭐 신경을 안 쓰네요. 전 백도 상당히 커 보이긴 한데. 네. 근데 이 자리가 너무 좋은 자리예요. 네. 일단 지금 인공지능도 실은 지금 우변에 막았는데 네. 네, 좌측에 뛰어 들어가야 된다라고 일단 좀 역시 여기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 막았다라는 얘기는 좀 백은 이쪽 모양이 워낙 좋으니까 네.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의 뭐 흙도 뭐 약한 돌은 전혀 없는 상태가 네. 되니까 자, 뭐 서로 만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은요. 네. 이 돌과 이 돌이 합치면은 스무 집이에요. 네. 그럼 이쪽이 대략 뭐 한 15집 이상은 되고요. 35. 이것도 20집은 됩니다. 그럼 이제 55 정도 되죠. 네. 흙의 집, 백의 집이 보통 이제 여기 선을 이렇게 이 정도는 확정 거라고 봐죠. 이렇게 네, 라인이 그 펼쳐지면은 네. 그러면은 5 곱하기 6 아닙니까? 대략 30집. 대략 이제 40집이에요. 네. 지금 이제 흙은 집으로 15집이 앞서 있는 바둑인데 이쪽에 있는 모양의 플러스 알파가 있죠. 네, 몇 집인지 알 수는 없지만 네. 과연 이게 몇 집의 가치가 될까라고 생각하는데 유창혁 구단은 충분히 뭐 따라갈 수 있는 실력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안재성 선수 당연히 흙이 좋다라고 생각할 테고요. 네. 자 인공지능은 15집의 집의 우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해서 안재성 선수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안재성 선수 생각처럼 인공지능도 흙이 15집 앞서 있다고 일단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 판의 승부는 중앙에서 15집 이상이 만들어지냐, 아니면 그 이하로 만들어지냐, 이 포인트가 딱 결정이 되어버렸네요. 네. 자, 어쨌든 저런 수들이 안재성 선수가 유창혁 구단을 상당히 좀 곤혹스럽게 하는 마냥 단단하게만 두는 게 아니라 네. 아, 저렇게 살짝 이 비수를 딱 드러내면은 역시 백의 입장에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평범한 들여다보기 아닌가요? 네. 하지만 자, 인기가 괴롭죠. 네. 오늘날은 끝장 승부 두 점 바둑이 되고 있는데요. 네, 초반부터 서로 간의 선호한 틀 그 형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서로 개성이 살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아직까지는 5-5 승부입니다. 네, 아주 어려운 중반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계속되겠습니다. 소파 읽고 선언 유창혁 대 아마 5강 끝장 승부. 자, 여덟 번째 대결. 자, 아마 5강으로선 마지막 주자 안재 선수. 오늘 두 점의 대결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 2연패를 당한 유창혁 선수도 그야말로 오늘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뭐 있는 게 뭐가 왜 고민 상황일까 생각하시겠지만 네. 일단 이런 자리를 야금야금 당하다 보면은 뭐 한두 집의 손해지만 나중에 이쪽 깨졌을 때는 집으로 회복이 안 됩니다. 오, 그럼 끊으면 지금 버리겠다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은 이제 오히려 거꾸로 네. 이쪽을 이제 건너붙여서 역습이 가능한가요? 삼은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여기를 뒀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집으로는 약간 손해예요. 거꾸로. 아. 중앙 라인이 무너지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네. 이 중앙에 오늘 승부를 걸겠다라는 것을 이 마늘모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오늘 유창혁보다는 중앙에 승부를 걸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흙도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는 게 가령 이렇게 느긋하게 두는 것은 말뚝 하나 딱 박아버리면은 아까 제가 15집이 커트라인이다라고 네. 했는데 8줄에 4개가 생긴 30집 아닙니까? 이거는 뭐. 네, 이거는 못 이기죠. 앞으로도 계속 네. 또 발전성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언저리인데 어디까지 들어옵니까? 네. 손이 왔다 갔다 들끝들끝. 여기냐 네. 고민을 좀 살짝 한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여기를 이제 받아주면은 요 한 줄이 늘어납니다. 둘, 네, 8집이 늘어나죠. 네. 15집 우세에서 8집을 빼면은 아무도 8집이 남아있는데 그 사이 요거 잡으면 또 15집 늘어나니까 백이 이렇게는 안 될 거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냥 이 공격이 또 될까요? 네. 하지만 상대가 공격에 가장 조예가 되죠. 그러니까. 유창혁 구단이어서 살짝 걱정이 되긴 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것도 확실한 대가가 네. 있어야 되는데요. 자, 바로 공격 가는 방법이 있고요. 네. 이제 이 반대쪽에서부터 서서히 뭐 만들어가는 방법이 그러네요. 있죠. 이제 서서히 압박을 갑니다. 네. 자, 이게 일단 받아주네요. 네. 하여튼 뭐 지금 투는 뭐 유창 선수로도 네. 본인이 좋아하는 틀이니까 불만은 없겠습니다. 마늘모를 둘 때 이미 이 정도는 네, 각오가 돼 있겠죠. 네. 들어온 도로 어떻게 공격하느냐 승부가 되는데요. 네. 자, 제 일감은 여기 쉬어가는 건데요. 네. 여기까지 선수를 손을 빼면은 붙여가는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젖히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면은 끊었다라고 봤을 때 여기에 약점이 있고요. 약간의 약점이 있어서 일단 네, 받아두었습니다. 야, 이제 선수는 일단 지킬 건 내 집은 확실히 다 지키고 아 근데 좀 저는, 불안감 네. 있습니다. 이거 저는 야, 저 이 새하얀 눈밭에서 흙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 이 타게 이거는 바로 끊어지고 네, 한 칸을 뛰어도 역시 통로가 막혀 있어서 이 안에서 무조건 살아야 되는데 근데 다만 살아버리면 바둑은 또 네, 크게 완승이 그렇죠.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동안 유창혁 선수의 공격에 야 네. 이거 대마가 버텨지면 내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지금까지 5명의 선수 중 앞 1, 2국에 나왔던 2명의 선수는 결국 대마가 생포되는 네. 네, 그런 결과가 나왔었죠. 네. 일단 바로 공격 가는 것은 시원시원하긴 하지만 대마 불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돌을 잡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얘기고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혹은 뭐 반대쪽에서부터 이렇게 야금야금 가는 방법이 이제 고급 공격인데 네. 지금은 좀 애매합니다. 상대를 안 해주면은 약간 뻘쭘해요. 아, 하여튼 뭐 네. 안전 선수도 강심장입니다. 저 같으면 떨려서 저렇게까지 네, 상대를 딱 한번 쳐다보면 절대 못 들 것 같은데요. 네. 예전에 이제 유창혁 구단이 공격의 대가다 이런 얘기를 이제 유명하니까 꼬마 이 친구들이 네. 이제 유창혁 구단에게 이제 어떻게 하면 대마를 잘 잡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유창혁 구단이 그냥 이게 격려를 해주면 되는데 나는 공격을 잘하는 게 아니라 행마를 잘하는 거다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꼬마 친구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동심을 파괴하는 대답을 하셨는데 근데 사실은 공격의
이 능한 선수들은 대부분 행마로 상대를 보내요. 그러니까 능률적인 뭔가를 네, 이렇게 그렇죠. 추구를 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돌을 잡기 위해서는 일단 포위를 잘 해야 되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행마로서 상대를 압박하는 이런 전략이 능하다는 건데 하지만 그 꼬마 친구들은 이제 그런 걸 이해 못하죠. 네. 아무래도 자 오늘 유찬혁 구단 자 이 어떤 이 행마로서 상대를 또 보내는 그런 노하우를 보여줄지. 아. 아주 어려운 자리입니다. 자, 아무튼 뭔가 목표물은 정해져 있는데, 자, 여기서 쉽게 결정될 일은 아닌 것 같죠. 네. 한번 틀이 정해지면 뭐 급속도로 정리가 되어버릴 터이니까. 네. 이런 모양에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예전에 그 후지사와라는 분이 이제 네. 이분은 항상 이런 데 붙여버렸어요. 저치기만 해봐라 네.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놓아서 끊어서 싸움을 했고요. 네. 또 예전에 그 서봉수 구단은 이런 모양 씌워놓고 상대가 들어가면은 여기를 끼워버렸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게 끊는 방법도 있군요. 어느 쪽을 두던 간에 나는 반쪽을 끊겠다. 네. 네, 이런 전략도 사용을 했고요. 재밌네요. 또 유창혁 구단 같은 경우는 바로 공격하기보다는 네. 서서히 뭔가 이게 반대쪽에서 서서히 이제 끌고 갑니다. 네. 이런 전략을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 장면이 정말 뭐 프로기사 10명한테 물어보면은 다 대답이 다를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네. 하여튼 뭐 근데 시어가는 일감이 비슷한 것 네. 같네요. 일단 뭐 가둬놓고 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안재 선수도 손 빼고 이제 천천히 진짜 중요한 장면 네. 왔습니다. 자. 사실 아까 제가 여기를 두기 전까지는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는 사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인공지능은 어디에 두려고 하느냐 네. 그 질문인데 인공지능은 여길 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붙여요. 네, 예전에 저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저치기만 해봐라 그런데 네. 서봉수 구단과 후지사 구단의 이 그런 수법이 또 인공지능이 좀 추천한 수와 비슷했는데 자 어쨌든 재밌는 자리였습니다. 아, 이제는 뭐 한술 더 떠서 아, 끝을 보겠다는 얘기군요. 이거 끊기면 어떡해요? 야. 끊기면은 아까 인공지능은 그 전에도 끊으라고 네. 했는데 끊기면 어떡합니까? 글쎄요. 두 칸이라는 건 항상 끊는 부담이 네. 있는 것인데 중앙에서. 그렇죠. 그래서 중앙으로 한 칸 띠매 악수 없다라는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중앙에서 두 칸 뭐 날일자 등등 이런 것들은 좀 나쁘다. 그 얘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네. 자, 두 칸은 끊겨서 가장 나쁘다라는 건데 안재 선수가 어떤 의도일까요? 정말 일단 예상밖에 했습니다. 또 약간 또 희생타를 주는 거 아닌가요? 이런 데 붙이면 뭐 또 붙이나요? 네, 뭐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상대가 또 상대인 만큼 네. 정말 기대도 되지만 흥미롭습니다. 안재성 선수가 두 판의 바둑에서도 본인의 장점을 아주 잘 보여준 게 바로 이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버텨내는 것도 대단한 힘이 있었죠. 그렇죠. 흔히 이제 저희가 맥 혹은 수법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돌이 접근전에 펼쳤을 때 모양을 행마를 펼쳐가는 그 요령이 안재성 선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데요. 자, 오늘도 왠지 이제 그런 작전이 그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거네요. 여기를 받아주게 되면은 네. 여기는 약간 손해가 됩니다만 이제 이런 끊음이 성립이 되지 않죠? 그렇죠. 네. 자 어느 쪽으로 붙이던 거네 여기 붙이겠다는 뜻이군요. 그렇다면 맥도 응수가 조금 까다롭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반대로. 씌어가는 것들이 이쪽에 워낙 돌이 단단하고 공격 때문에 여기 많은 힘을 또 네. 놓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이쪽으로 상대 돌이 이쪽으로 보내는 게 백으로서는 좀 더 유리하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 막아놓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네. 돈 얼마 든 여기가 네. 최대 승부처. 뭐 다른 데 네. 볼 만한 데가 없네요. 네. 붙이고 상대가 붙여있기 지금 뻔해요. 왜냐하면 네. 어느 쪽을 두더라도 이건 축이 네. 성립하지 않아서 흙은 뭐 여지없이 다 잡혀버립니다. 네. 따라서 여기를 두면은 붙이는데 여기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손을 빼는 전략이 가장 어려워요.
그러면 이 형태는 두 번은 당한 게 아프지만 어쨌든 막을 수가 있죠. 이끌어 갑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은 유창혁 구단을 상대로 이렇게 공격을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이 작전은 좀처럼 보기 힘든 작전입니다. 네. 앞서 둔 선수들이 네. 좀 분위기를 좀 보여주긴 했는데 자, 안준 선수 뭐 2연승을 거둔 뭐 기세가 있나요? 자, 안정 선수의 타계의 솜씨는 어떨지. 네. 이쪽 반대로 도도 이제 비슷해요. 이것도 이제 늘게 되면은 연결하더라도 여기가 끊기면은 지금은 이쪽에 나갈 틈이 거의 없죠. 철벽이네요. 네, 바로 막히니까 네. 틈이 거의 없어요. 자, 여기는 뭐 가봤자 네, 오히려 백을 도와주는 골이니까 이쪽이냐 이제 반대로 붙이냐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직접적으로 이제 축이 불리하니까 별 대책은 없어 보이고요. 자, 근데 반대 붙였을 때도 막상 손을 뺀다니까 그것도 또 겁나네요. 네. 지금은 뭐 여길 붙이던 아니면 여길 붙이던 거의 붙여가는 수예요. 왜냐면 여기도 가능하죠. 결국 이렇게 된다라는 걸 전제로 한다면은 충머리군요. 충머리거든요. 네. 뭐 흙은 그러네요. 결국 그런 식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군요. 다만 이 모양에서도 얘 붙이면은 이제 백이 안 받아줄 가능성이 제일 크죠. 조금 서로 만만치는 않은데 자 일단 백은 요걸 잡고 시작을 하니까 둘만 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흙이 한 수 삐끗하는 날에는 이거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래서 이제 타개하는 쪽에서 어려움이 왔네요. 아 저는 뭐 도저히 이렇게는 우왕청심을 한 열알을 먹고 도도 이렇게 배짱 있는 싸움은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안준 선수 일단 두 칸 뛸 때는 끊는다는 예상을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신중하게 하는 겁니까? 막상 또 당하고 나니까는 그때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요. 그렇죠. 이게 기보로 볼 때와 바로 상대로서 이게 딱 받는 거는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안재성 선수도 어제 그 얘기를 그대로 했어요. 이게 그냥 기보로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유창혁 군의 바둑을 우리가 팬으로서 봤는데 대국제가 돼서 그 수를 받아내려고 하니까 한 수 한 수가 참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오늘은 제 오늘 난이도가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 스스로 자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네요. 게다가 이제 유창혁 군의 가장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 공격을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형태가 돼서 다음 수는 쉽지 않겠습니다. 자, 어딜 두더라도 통째로 잡으러 올까 봐서 저는 되게 제일 겁납니다, 지금. 네. 아, 그래서 바로 저 초선 대책이 없고. 약간 바꿔치기 형태가 만만치가 않죠. 지금 어쨌든 15집에 흙의 우위를 가져가고 있으니까 자, 이쪽에 15집이란 이쪽의 모양이 백이 대략 35집 정도만 내주면 성공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들어간다면은 이게 8줄인데 여기 8줄이 되니까 이거 60집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잡히면 이거는 뭐 상황이 종료되는 거고. 여기가 살아가면은 또 반대로 백이 집부족이죠. 네. 이제 가장 어려운 자리입니다. 자, 그래도 시간에 여유가 있는 것이 그나마도 좀 다행인데요. 자,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한 수 한 수 떨리는 장면입니다. 일단 뭐 예상치는 여기가 제일 예상되는 자리고요. 백도 늘고 흙이 젖힌 다음에 백이 이제 강하게 두면은 들여다보고 자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는 게 가장 서로 간의 최선이다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이럴 때 어려울 때는 저희도 이제 참고를 많이 하는데
이게 좀 반신반의합니다. 인공지능 여기에 두라고 하는데 100이 여기에 늘어야 된다고 하고요. 네. 늘어서 두면 이렇게 둬서 뭐 흙이 둔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흙의 입장에서 둘 수가 없는. 네. 일단 뭐 이건 이렇게 나올 리는 없습니다. 끝내게 하려고 거기에 네. 싸우려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네. 여기 둘 때 여기 두는 것도 역시 유치원에서는 둘 리가 없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의 조언은 뭐 그다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뭐 현재 인공지능 예측도 네. 아직은 뭐 다음 수가 두어지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인공지능은 어떤 시기로든 뭐 충분히 그렇죠. 할 수 있다는 네. 생각이죠. 자, 일단 뭐 일단 여기가 제 일감인데요. 아, 아유, 바로 바로 둡니까? 자, 다음은 이거는 이제 여기에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네. 지금 붙이는 것도 의미가 없죠. 이거는 더 보태 주는 거니까. 그걸 버립니까? 아, 이렇게 버리는 전략인가요? 야, 근데 이거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아까 35집이 이제 일종의 균형점인데. 네. 예, 여기까지 45 정도 나고요. 이게 선수라고 하면 그래도 45, 50이면은 아까 흙이 55니까 뭐 흙이 나쁘진 않겠죠. 하지만 추격을 많이 허용한 네. 그런 진행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냉정한 건가요? 나중에 끝나고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네. 분명히 처음의 전략은 분명히 이 안에서 살려고 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약간 덜컥 겁이 났을 네. 수도 있죠. 여기서 지금 또 유창혁 구단 여기서 고민을 합니다. 아, 장문인데요, 지금. 설마 여기에 두고 이렇게 잡으러 갈 생각은 아니겠죠? 이건 뭐. 이건 마치 영화처럼 현실감이 없는데요. 근데 뭐 깔끔하게 잡기가 좀 불편한가요? 네. 이 정도는 뭐 여기 안에서 아까도 사이기가 네. 반신반의 했으니까 네. 다 막힌 장면에서 사이지는 못하겠죠. 이쪽에 두는 것은 백이 흙이 들여다보고 네. 이어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형태가 다 깨져버려요. 막을 수가 없죠. 이거는 뭐 네. 망했네요. 그러니까 여긴 안 되는 거니까 네. 결국 여기밖에 없어요. 반대쪽도 혹시 들여다봐서 활용할 수 있는 면은 없을까요? 아, 여기 지금요? 네. 네. 여기 이제 형태가 가능한데 지금은 위치가 네. 지금은 조금 다른 게 아까와는 좀 다르게 여기도 축이 아니고 아, 예. 나가는 것도 축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네요. 이거는 네. 약간의 맛은 있어도 네. 당장은 성립되지 않은데요. 근데 이수 여기는 뭐 바로 되니까 이거는 네, 이제 그렇군요. 오히려 안 되고요. 네. 네. 이렇게 살리는 거는 사실은 뭐 어려운 자리가 아닌데 최영 구단이 지금 또 고민하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좀 스케일이 큰 작전을 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마늘모로 두시는 경우도 많은데 네. 이거는 이제 붙였을 때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흔히 이제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 맥으로 인해서 네. 어느 쪽을 둬도 이제 잡히게 되죠, 돌이. 그러니까 마늘모는 오히려 더 나쁜 수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지금 장고를 하면은 약간 섬찟한데요. 네. 네 그래서 결국은 돌아갑니다. 백이 네. 나쁠 리는 없습니다. 일단은 절반을 일단 잡아놓고 시작을 하니까요. 네. 그리고 아직 중앙 흙이 확실히 네. 연결된 도로 아니니까요. 절반은 일단 확실하게 제압을 해놓고 여기 두더라도 다시 한번 공격으로 전환을 하니까 네. 백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아, 그 수를 바로 둡니까? 자, 뭔가가 이건 바로 둔다는 얘기죠. 이어놓고 나중에 둔다는 없어요. 그건 네. 무조건 손해 수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두겠다는 뜻입니다. 그때 아까 와서 막 끊겨놓으니까는 뭐 별게 없었던데요. 네. 자,
일단 수거 안 된 거 자체 보태주는 수 아닙니까? 좋습니다. 자, 아까도 이제 비슷합니다만, 네. 하지만 안재성 선수가 이런 접근전에 굉장히 장점이 있어서 굉장히 만만치 않은데 지금 여기 나가봐도 막히면 뭐 설령 샀다고 해도 네. 큰 이득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그러네요. 이제 미스테리한 진행입니다. 네. 자, 보통 아마추어 바둑에서는 참 이렇게 맛이 좀 껄끄러운 것에 네. 들여다보면 고민이 많이 되는데 물론 문시아 선수도 유찬 선수는 오히려 기회라고 볼지도 모르겠지만은요. 그렇죠. 네. 오히려 지금은 득점을 최대한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네. 설마 뭐 치받고 그러진 않겠죠. 아, 여기까지요? 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차피 2패는 네. 못한다고 보면은, 아, 오히려 그게 더 최대한 예, 뽑아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자리에서 저희는 그냥 조금만 이득 봐도 일단 즐거운 마음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네. 역시 고수들은 이런 데서 더 물러섬이 없습니다. 네. 하여튼 자, 과연 뭔가 뭐 수를 내는 걱정일지 아니면 최대한 이득을 취하는 걱정일지 유채영 선수의 장구가 아직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시간은 아주 충실히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벌코산월 오늘 끝장 승부 자, 8국입니다. 자, 어려운 중반 전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승부처입니다. 잠시 후에 계속되겠습니다. 벌코산월 유찬혁 대 아마오강 끝장 승부 제 여덟 번째 대결입니다. 자, 2연승을 거둔 안재성 선수. 자, 오늘 두 점의 유찬 선수와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자, 정말도 초반부터 중반 들어가는 과정에 아주 어려운 전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들여다보면 네. 아직도 유찬 선수 선택을 못 했는데요. 아, 뭐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글쎄요. 그만큼 이제 어제 대국에서도 네. 이런 데서 이제 쉽게 처리하면 오히려 백이 좀 당하는 경우도 있었죠. 네. 역시 어제 경험상 네, 좁은 지역에서 더 강하게 버텨야지만 네, 후반에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이 안재성 선수의 이 수법 구사 능력이 네, 이 유창혁 군을 고민하게 만들 정도로 대단하다라는 것은 뭐 확실한 사실입니다. 네. 양보를 받아냈습니다. 네. 이거 뭔가 받아지면 안쪽에서 뭐 움직여 살만한 뭐 여건이 생겼었나요? 아, 네. 이거 한번 그래도 이거는 뭐 흙이 일단 기분 좋게 뻥 뚫어가면은 네. 물론 이게 뚫어서 둔다고 해도 백이 넘어가면은 실내 손해는 없고요. 네, 이쪽에 또 나온다고 해도 뚫어가면 되니까 약간 당하는 정도 같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쪽을 둘 때 여기 급소가 남아 있어서 네. 백은 흙은 조금 중앙에 좀 부담이 덜어졌죠. 예, 활로가 좀 열렸죠. 네. 아, 하여튼 뭐 전에 유창 선수의 양보를 받아내다니 안유 선수. 네. 어떤 요인 때문에 또 이렇게 물러넣는지 그것도 궁금하긴 합니다. 그것도 있고 또 백의 입장에서는 네. 일단 만족인가요? 이쪽을 잡은 게 네. 아. 나쁠 리는 없죠, 사실은. 네. 네. 흙이 어쨌든 보태준 거니까요. 네, 좀 안재성 선수도 이 수는 예상 밖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당연히 뚫어야 되는데 멈칫하는 것은 예상 밖의 선택이 나오다 보니까 뭐 다른 게 또 네. 있나 보는 건가요? 뭐 형세 판단 내지 또 다른 수법을 볼 텐데 뭐 다르게 둔다라고 하면은 이 교환 자체가 손해가 아니다라고 보면은 뭐 다시 중앙을 살려 나가면 되죠. 아, 그렇죠. 네, 어차피 네. 있더라도 결국은 이제 본전 아닙니까? 네.
그런 전략이네요. 이런 면이 안재성 선수가 지금 4명의 이 아마 5강 선수들의 이 실패에서 굉장히 좀 교훈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뚫어가라라고 했을 네. 때 이게 웬 떡이냐고 뚫었다가는 뭔가 유창혁 구단이 예상해 놓은 그런 전략에 빠져든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반신반의 하지만 일단 여기로 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대가 짜놓은 틀 안에 갇혀버리면은 뭐 형세 유리하고 불리한 거는 큰 의미 없더라 그런 네. 얘기겠죠. 아, 그래도 뭐 냉정함을 또 찾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창혁 구단도 다른 선수들과는 달리 좀 계속 고전을 하는 이유도 이 안재성 선수의 이런 굉장히 치고 빠지기 전략이 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일단은 이제 어느 쪽으로 넣을까 그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기를 두면은 흙이 이제 빠져 나오는데 공격은 좀 끝나죠. 네. 네. 이쪽으로 늘게 되면 공격은 더 이어갑니다. 네. 아, 그쪽으로 가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백은 계속 일관되게 이쪽으로 지금 상대의 돌을 보내고 있어요. 자, 여기서 늡니까? 이단젓입니까? 아, 늘어서 눕니다. 야, 이거 정말 솔직하게 안재성 선수가 네, 역시 그러네요. 지금까지 대결을 두 판의 바둑에서 솔직하게 이렇게 살아버리고 실력을 챙기는 전략이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또 당할 순 없다라고 생각하고 유창혁 구단은 집을 없애버렸어요. 네, 이게 두 판의 실전 경험에서 이렇게 쉽게 살려주면은 좋지 않았다라고 본 거겠죠? 막상 뭐 초반에 흙이 네. 챙겨놓은 실리가 워낙 확정과가 많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뭐 백이 흙이 나쁠 리는 없습니다. 아, 반대쪽으로 갑니까? 뭐 젖히기만 해봐라 이런 뜻인데 아, 또 네. 이건 이제 무조건 끊겠다는 전략인데요. 그러니까 늘면은 흙이 늘면은 이쪽을 다 틀어 막아서 이렇게 끌고 나올 때 네, 반대쪽에서 엮는 네. 네, 이런 전략을 이제 사용해서 잡으러 가겠다. 예, 그 얘기네요. 지금 연결이 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여기 빵 때리면 줄 수는 없으니까. 네. 아, 그러면 솔직하게 여기 둬야 됩니까? 그래도 아, 이것도 네. 쉽지 않네요. 아, 네. 이렇게 압박해가는 수가 답답한 걸 느끼게 해주는데요. 어쩌면 약간 지금 이 전략은 유창혁 구단은 괴초식을 들고 나왔어요. 일반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네. 특히 이런 수나 이런 수게 집으로는 가치가 거의 없죠. 철저하게 상대를 최대한 공격하고자 하는 의도인데 네, 상대를 어디 끌어들이기 위한 네, 그런 아주 치열한 수입니다. 자, 가장 강력한 수, 네, 가장 소극적인 수. 이, 여기는 이제 여기나 여기 뛰는 것은 이제 가장 가운데 수인데요. 자, 이 세 작전 중에서 안재성 선수가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는 약간 이제 논외가 돼버렸죠. 지금 나오지는 못하니까 네. 당장 못 뜹니다. 이제 백이 여기 있는다라고 보면은 이게 40집은 좀 강한 형태. 아래쪽까지 하면 대략 50집이에요. 아, 제일 네. 쉬운 수로. 이럴 때는 뭐, 체면이고 뭐가 없다, 이거네요. 흙은 이쪽이 아까 20집, 여기가 이제 계속 틈이 집이 늘어나서 25집. 네. 자, 그럼 45. 이것도 20집은 나겠죠? 네. 그럼 65. 100이 50이니까, 아직도 15집의 격차가 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아, 아슬아슬한 순간은 다 지나가고, 근데 판은 네. 좁혀지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렇습니다. 자. 안재성 선수가 어쨌든 철저하게 이 집에
균형을 맞춰가는 전략인데. 네. 자. 일단 이 수는 이런 수는 생각하기 쉽지가 않죠. 네. 조금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네. 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공부 연결은 참 네. 싫죠. 보통 이제 강하게는 못 두면 최소한 중간 거라도 사용을 하는데. 네. 네. 이거 뭐 상대에 대한 네. 인정. 네. 유창혁 구단이 공격해 오는데 도망가는 게 뭐가 창피한 일이냐. 그렇죠. 네. 솔직한. 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흑이 15집 정도 우세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전략이 유창혁 구단을 굉장히 괴롭혔던 전략인 건 네. 맞죠? 아, 이렇게 마무리될 때 같으면 네. 상변에서 백이 후퇴한 걸 좀 후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보다 이제 여기가 두 군데. 네. 여기도 물론 그건 맞기는 진짜 싫은 자리죠. 네. 적어도 이 수는 집으로 갈지는 별로 없는 자리죠. 그러네요. 뭐 공격도 하변을 뭐 키울 수도 있었던 장면도 있을 네. 것 같았는데 지금 정수는 여기 이어야 되는데 워낙 큰 자리이긴 합니다. 아. 그런데 이쪽이 딱 정리가 돼버리면은 거기나 거기나 또 이것도 커 보이네요. 네. 이 바둑이 심심해져요. 이런 식으로 짜지면 젖바둑에서는 백이 오히려 거꾸로 승률이 많이 내려가죠. 네. 자, 지금 또 안재성 선수의 전략이 치고 빠지기 전략이 아주 잘 들어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도 전체적으로 아까 여기 만음을 두는 것은 이쪽에 대한 공격을 최대한 하려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 정수대로 두는 거는 괴롭다고 보고 네, 좀 더 이제 복잡한 길로 선택을 합니다. 받으라는 얘기죠. 뭔가 좀 받으면 양쪽을 내가 다 두겠다 네. 이 얘기예요. 자, 이쪽이 뭐 담력 테스트인데요. 과연 뚫을 수 있겠느냐? 원래는 여기를 두면은 맛보기 자리죠 서로 네. 간에. 아, 하나를 먼저. 네. 여기를 이제 젖힌 거는 지금은 끊어도 단수치고 다르게 둬버리면 그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끊어도 네, 장문 비슷하게 두면은 돌이 끊어지진 않아요. 그러네요. 네. 이쪽이 잡힐 염려가 없으니까 요거 네. 아, 하나이군요. 네, 네, 살리는 거야 문제될 게 없죠. 네. 자, 보통 이제 백은 끊어간다라고 하면 이런데 이게 다 막혔다라고 보면은 여기 끊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잘라갔는데요. 네, 오히려 이제 크게 역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뭐 또 뭐. 네. 자, 이거는 하나 받아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치고 계속 돌이 엉겨 붙으면은. 이거. 네, 이거는 이제 네. 자충 걸려서. 네, 손을 뺐습니다. 자, 받아달라는 건데. 저기 뭐 안 받을 수 있을까요? 백도 뭔가 틈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가 합니까? 자, 여기도 살짝 있고요. 네. 자, 받아주면은 끊는 수가 사라져요, 그냥. 네, 아주 나오면은, 멋지게 뭐 보강이 돼버렸네요. 네, 네. 이렇게 둬서 이제 끊는 수 자체가 설령 이건, 잡혀도 이건 아무것도 네, 아니니까. 네, 그렇죠. 자, 받는 순간 끊는 수가 사라지니까 백이 뭔가 좀 반격을 해야 돼요. 아주 교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네. 아이고, 유채 선수 오늘도 벌써 네. 초읽기입니다. 아, 안재 선수는 23분이 넘게 남아 있는데. 네. 안재성 선수가 젖바둑의 교과서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이게 수비자로 두다가 이렇게 뜬금없이 들여다보는 수. 이 수. 네. 아까 여기서도 네. 그때 백의 입장에서 받아준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젖바둑인 만큼 백은 끝없이 이득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받아주게 결국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승률이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네. 네. 자, 일단 성공했습니다. 네. 아, 그 자리
자리를 갔습니다. 이건 흑이 대성공입니다. 그만큼 이제 흑이 치고 빠지기 전략이 이게 교묘해요. 자, 이제 백에게는 그래도 승부수가 남아 있는데 지금 이제 지금 당장은 안 됩니다만 네. 여기가 탄탄해지죠 지금 네네. 이 모양이. 네. 그러면 급소 빵 때려서 네 이런 식으로 막 우끈으로 가면은 지금 흙이 그럼 바로 막아도 뭐 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쪽이요? 예. 아, 네. 지금은 여기 이제 바로 수가 있네요. 그럼 이렇게 가야 됩니까? 여기를 가고 반대로 가야 반대로. 될까요? 어쨌든 네, 여기에 뭔가 틈이 있어요. 아, 그래서 네. 받아주는군요. 네. 네, 백이 살짝 뭔가 노리고 있으면 바로 지켜버리고. 아,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이 찜찜하면 바로 지켜버리니까, 지금까지 상대했던 선수들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입니다. 자, 갑자기 전투꾼 나오라니까 뭐 끝내기 모두 같아요. 보니까. 네. 그만큼 전면전으로 갔을 때, 흑이 부담이 있는 건 맞죠. 흑이 네. 지금 잘 살살 잘 피해서 잘 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끝내기 바둑이 되고 있는데요. 15집의 차이인데 과연 유창현 구단이 15집을 좁혀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면 어려운 끝내기입니다. 네, 이렇게 평범한 끝내기로. 그걸 좁힌다는 거는 네. 뭐 약한 돌이라 했으면 뭔가 네. 건수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뭐 백도 지금은 별 수 없죠. 뭐 네. 기다린 수밖에는 별로 없어요. 네. 흑이 뭐 어떤 치명적인 실수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피해버리니까 네. 뭐 백으로서도 어쩔 수 없고요. 그만큼 안재성 선수의 이 전략을 칭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면 도전 5강 중 가장 수비형인 김정우 선수가 가장 좀 승리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예상, 사전 예상이 있었는데. 그렇죠. 오히려, 네, 안재성 선수는 전술가라는 소개답게 어떤 이 공격과 수비의 균형을 잘 잡는 기품을 갖고 있는데. 네. 역시 공격과 수비의 균형이 승부의 키였습니다. 일단 흑의 입장에서는 가장 편하게 두는 것들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내기를 그냥 서두른 건데요. 이 상태가 지금 15집입니다. 아 그렇게요. 네. 글쎄요 이제 뭐 선수 되는 거 뭐 네. 아낄 이유가 없죠. 이제는 특별히 뭐 자꾸 노려보려고 좀 합니까? 이제 반대로 뭐가 이제 본전 생각나나요? 또 이제 지금까지는 꼭 참아왔다면 이제 슬슬 뭔가 또 노릴 수 있죠. 하지만 뭐 여기도 열려 있고 네. 여기도 열려 있기 때문에 뭐 잡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뭐 크게 고민할 건 별로 없죠. 지금은 뭐 유리한 쪽에서 고민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일단 뭐 지금은 네, 많은 분들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벌써 백의 집에 상당히 줄지 않습니까? 네. 여기 두고 네. 네, 여기서 빨리 마무리 다 지어버리고 네, 여기서 깎고요. 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자리가 15집이라고는 여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여기 돌아오면은 흑이 일단은 15집 우세로 종반 끝내기 시작인데 글쎄요. 이게 둘만한 공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 대국 또 안재성 선수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자, 7국에서 보여준 그 마무리할 때도 아주 냉정하게 끝내기 네. 마무리한 솜씨가 일품이었죠. 네. 자, 지금 이제 안재성 선수가 이제
형세 판단을 예, 찬찬히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확실히 한결 여유가 있네요. 매번 보지만 두 점 바둑에서 유창현 선수 네. 참 뭔가를 새로운 면을 보이려고 시간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물론 워낙 고수라 뭐 초읽기 하나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은 네. 어떤 이 전략이랄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지금까지는 굉장히 복잡하게 두는 전략으로 상대를 다 이겼습니다만 그 전략이 이상하게 안재성 선수에게만큼은 잘 안 먹혀요. 그만큼 안재성 네. 선수 실력이 뭐 강한 부분도 있지만 이 기풍이라는 게 또 묘하게 상성의 상성도 되죠. 이상하게 잘 안 통하는 기풍이 있습니다. 아, 끊어갑니까? 끊을 수가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아, 예. 잡아버리겠다는 겁니까? 일단은 뭐 반대쪽에 네. 흙이 여기를 막진 못합니다. 바로 양쪽으로 네, 이거는 건너붙이면 너무... 이게 이제 잡혀버리고요. 그렇죠. 그래서 한쪽을 두면은 흙 입장에서는 좀 솔직하게 뒤로 빼버려야 돼요. 버리고 둬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생각보다는 큰 이득은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제 여기를 젖혀도 반대쪽으로 두면은 또 약간 이제 수가 날 여지가 또 있습니다. 아니 쉽게 뭐 좋은 바둑 경태라면 네. 이렇게까지 어렵게 될 일이 있었을까요? 아, 얘기한 저 잡는 게 크다고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군요. 근데 약간 이거는 집으로는 뭐 크게 뭐 나쁠 일은 없습니다만 네. 약간 분란의 여지가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이쪽이 탄탄해져 버리면 결국 네. 여기에 약점이 생기거든요, 이쪽에. 아, 아까 중앙의 약점 네. 때문에 여기 반 정리가 돼 있었는데 오히려 굳이 이렇게 흙이 어렵게 돌 필요가 없는 자리입니다. 네. 백도 이제 젖히는 것은 바로 되진 않고요. 뭐 나갈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이게 잡아서 이득은 이득입니다만 이쪽이 또 깎여서 8집, 10 얻은 게 20집이에요. 20집인데 깎인 게 10집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후수 10집밖에 안 돼서 생각보다는 흙이 큰 이득은 아니에요. 그러네요. 아까 천수 네. 선수에서 좀 큰 자리가 몇 군데 있었으니까 아 정리도 쉬웠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눈에 보이는 큰 자리는 이제 차지는 했습니다만. 자, 근데 이 자리는 빨리 둬야 됩니다. 이거 반대로 뺏기면은 굉장히 타격이 있어요. 백도 빠르게 들어가야 됩니다. 선수면은 맡길 이유가 네. 없네요. 어쩌면 여길 두면 거의 바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네. 네. 5, 6. 아, 그렇군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흙이 득은 맞습니다만 여기가 나가면은 요 집도 깨지지만 여기 네. 약점이 사라져요. 글쎄 말입니다. 네, 네. 여기 틈이 이제 점점 나중에 이거는 불안 요소가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엔 안재성 선수가 거의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 보면은 바로 지킬 것 같아요. 네. 여기나 여기 둬서. 그렇죠. 안 지킨다면은 100의 기회가 옵니다. 네. 이건 거의 바로 백이 들어온다고 봐야죠. 안 둔다면. 근데 막상 뭐 크게 달리 둘 때도 별로 보이지는 않긴 한데요. 네. 어쨌든 아낄 이유는 없죠. 뭐. 여길 따라갈 수는 없다 그 얘긴데요. 네. 네. 자,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장면입니다. 가끔 뭐 이게 돌수 많다 보면은 뭐 은근히 네. 방심하기가 쉬운 장면이 있는데요. 네. 지금도 바둑이 잘 풀리다 보니까 안재성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씩 방심할 수밖에 없는 네. 네, 그런 자리인데요. 그러니까 7국에서 유창 선수가 너무 기분 좋은 나머지 네. 그 방심하듯이 아, 뭐 효과적인 지킴입니까? 자, 그리고 또 이제 이쪽이 설령 잘려져도 네. 네, 이쪽이 끊어지면 아, 네, 요 다섯 점이 네. 좀 위태롭다 그 얘기죠. 최대한 효과적으로 지켜놨네요, 그러면. 네.
아, 이러니 참 만만치 않다 느낄 수밖에 없네요. 보통 공격하면 우리가 또 공격하러 가려고 하는데 안재 선수가 대단한 게 공격하면 정확하게 거기서 딱 멈춰버려요. 네. 너무 물러서는 거 아닌가 싶으면은 거기서 또 한 번 딱 정 역습을 가고 네, 그런 모습이 이 공수의 반면 운영이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단단할 땐 아주 진짜 말로 철벽같이 단단해지고 수비는 두고. 또 정확하게 해주고 네.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 구단 뭐 상대가 좀 틈을 보여야지 상당히 압박을 갈 텐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자, 집으로는 이제 상당히 차이가 나는 바둑입니다. 자, 백이 흑이 실수가 나오냐 나오지 않느냐 그 승부인데요. 네. 자, 일단 수비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자, 어쨌든 여기 이제 살아갔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유창현 노리는 건 한 번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 한 번의 기회가 통할런지. 자, 흑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데를 막으면은 집으로 가장 큰 자리죠. 여기를 막거나 여기를 두면은. 근데 화별을 아낄 이유가 있을까요? 네. 뭐 그 뛰어들 일은 없는데 뛰어들 일이 없는데 그걸 자꾸 불안하게 네. 안 껴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한번 해주는 게 맞죠. 네. 네. 그걸 또 나가나요? 하지만 또 나가는 것은 약간 자충입니다. 득이 네, 약간 있나요? 자충이에요. 네. 차라리 안 두리겠고 지금 끊는 게 오히려 맥이죠. 네. 아, 자 이거 그냥 끝내기를. 자, 근데 지금은 유창혁 구단도 뭔가 칼을 뽑으려면 지금밖에 거의 기회가 없는데요. 중앙. 네. 지금은 의외로 차이가. 이제 막은 다음에 근데 흔 다만 이수가 좋은 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지켜도 좋은 수는 아니에요. 일단 아 그러네요. 그럼 효과적으로 지키는 방법이 네. 있네요. 그렇게까지 일단 뭐 이어주기 기대하는 건 좀 과하고요. 네, 그렇죠. 네. 이제 끊는 수가 맥이에요. 이게 이수가 이쪽으로 두면은 여기에 당하고 네. 한 점을 잡으면 네, 여기에 당하고 이 두 가지 동시에 노렸는데 그러네요. 여기 두면 그런 약점이 사라지니까 이거는 이제 흑이 득은 없습니다. 자, 한 번 더 참을 네. 건지 중앙에 역습이 오면은 아주 요동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참아놨습니다. 자, 지금 유창혁 구단은 지금은 뭐 거의 악어다라고 생각해야 되죠. 눈만 빼끔빼끔 떠있다가 단 한 번의 기회만 오기만을 기다리는 악어가 된 듯한 느낌으로 아마 두고 있을 겁니다. 안재성 선수가 잡힐 건 아닌데 뭔가 서서히 조금씩 좁혀지고 있거든요. 네. 여기를 막혔다는 얘기는 이쪽에 대한 통로가 막혔다는 얘기니까 네, 그렇죠. 지금 뭐 전혀 방심하기 딱 좋은 자리예요. 주변에 흙돌이 많다 보니까 네. 이거 왜 안 하냐라고 우린 예상하지만 또 흙의 입장에서는 여기도 뭐 약간 틈이 있고 하니까 전혀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자, 안예 선수는 네. 이 끝장 승부를 통해서 2연승. 2연승의 승리 수당은 아주 그냥 네. 따뜻하죠. 명절도 앞두고 있고. 자, 네. 오늘 3연승까지 과연 이어져 갈지. 자, 유치영 선수로서도 하여튼 2연패는 지금 자존심을 많이 상한 상태. 자, 근데 오늘 내용은 또. 네. 일단은 이 승리 수당 아니겠습니까? 네, 유창혁 그렇죠. 구단도 승리를 못하면은 승리수당을 못 받아요. 네. 네. 일단 뭐 네, 가장 현실적인 아픔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자, 안재성 선수 일단 처음에 시간을 많이 아껴 놓고 네. 지금 후반에 실수를 줄여야 된다.
네, 이런 부분에서 아주 침착하게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끝내기가 첫 번째 끝내기가 일단 손해가 나와서 보통 이제 실수가 나오는 거는 단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 한번 실수가 나왔을 때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럴 때 연달아 나오는 실수가 문제가 되는데 안재성 선수는 좀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까지 바둑을 보면은 연속된 실수가 거의 안 나왔습니다. 네. 굉장한 장점이죠. 아, 결국은 예, 네. 이제 확인차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백이 수를 내려고 한다면 결국 여기서가 마지막 기회였었다는 이제 뭐 결과론적인 네. 얘기입니다만 자, 주영 구단도 뭔가 네, 아깝다, 아쉽다 이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제 추격은 흙이 약간 두어 집 정도 이수가 아, 두 집이 더 손해네요. 네, 석 집 이상 손해네요. 저쪽 괜히 저쪽 이어서 아, 그 말씀 네. 참 겨도 백도 받는 게 괴로웠을 뻔했네요. 네. 일단 흙이 좋은 개를 날렸어요. 네. 거기. 끝내기가 조금씩 여기도 집으로만 따지면은 여길 막거나 네. 이런 데가 더 큰데요. 자 지금 이제 우세를 의식한 안재성 선수가 조금씩 좀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그냥 뭐 거의 뭐 연결 위주로 지금 바둑을 도어가는 네.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지금 이거는 이겼습니다거든요. 지금 네. 이겼습니다인데. 굉장히 작은 자리예요. 여기에 두고 이쪽 이제 이었다라고 하면 늘어난 네. 집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집이에요. 여섯 집 자리인데 밀어간 거는 열 집 이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이가 아까 열다섯 집에서 이제 열 집 이내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 집의 격차가 열 집 이내입니다. 이걸 막았으면은 열 집에서 열다섯 집 사이인데. 그만큼 느슨한 수가 나왔어요. 아, 유찬 선수는 네. 참 뭐 상대가 둘 때마다 괴로워하는 표정인데요. 지금 뭐 네. 근데 다만 유찬 구단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네. 일단 그런 거 탓하기 전에 안재성 선수가 너무 잘 두고 있어요. 아, 네. 이런 네. 뭐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야말로 이제 끝내기 승부이지만은 아주 냉철한 안재영 선수 만나서 유채 선수 두는데 손에 힘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자 열두 집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어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네. 보통 젖혀 있는 것도 열 집은 돼요. 여덟 집은 됩니다. 아 이제 그 버릴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맞고 네. 이거 주고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게 더 낫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 생각보다 12집밖에 안 돼서 지금은 작은 자리입니다. 아까는 클 수 있는데. 그렇군요. 근데, 단수라고 네. 그러면 무조건 이길 생각했는데. 네. 근데 백은 막을 수밖에 없는 거 백은 이런 끝내기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네. 둔 건데. 자, 안재성 선수 지금 생각하고 있죠. 그러네요. 손이 빨리 안 나오는 걸 보니까. 네. 자, 받을 생각은 없어 보이고요. 네. 아무래도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 자, 이제 본격적인 끝내기 승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안재영 선수 아주 멋지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려운 끝내기입니다. 잠시 후에 계속되겠습니다. 네, 소파일코서널 유천혁 대 암학왕 끝장 승부 여덟 번째 대결입니다. 자. 2연승을 한 안재성 선수 오늘 두 점에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역시 받지 않았고 막았습니다. 아, 그러네요. 흔히 이제 이게 일곱 여덟 집은 돼요. 네. 그러면 이건 열두 집짜리. 네. 여덟 집짜리 두고 여덟 집짜리 두면은 합이 열여섯 집 아닙니까?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거꾸로 이득이라고 보고 막은 것이 정수인데, 네, 일단 백이. 여길 젖혀 이었어요. 이건 이제 안 둘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흑은 이걸 이제 선수를 막은 꼴이 되니까. 그러네요. 네. 네. 그러면 아직도 자 어쨌든 10집에서 10집 안쪽으로는 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큰 차이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죠. 네. 자, 하여튼 시간을 최대한 아껴서 배분을 잘하고 있는 안현 선수인데요. 자, 이제 큰 자리라면은 역시 그럼 중앙은 아직도 아, 저희 보기에는 커 보이기도 하고. 네. 자, 어쨌든 뭐 또 한 번 실수를 했고 이걸로 이제 10집 안쪽으로 갔고 네. 또 약간 뭐 약간 실수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자, 그래서 10집 이상은 절대 아니고요. 10집 안쪽에 이제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백이 이 바둑에서요. 네. 지금 젖히고 맞고 이제 호구치게 되는데 네. 이 패를 노리는 거 아닙니까? 네. 흑도 그렇다고 여기 또 느는 것은 너무 당한 꼴이라 이러면 또 10집의 차이가 100이 끝내길 뭔가 하나 더 하면은 5집으로 확 줄어버려요. 네. 네. 이 포인트가 이제 여기에 100이 패를 걸 때 흑의 대응이 이제 또 어려운 자리입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 네. 이렇게 두 점 바둑에서도 이렇게 흐름이 이런 단순화되면 이건 어려운데 네. 덤 있는 바둑이라는 건 참 곤혹스럽겠습니다. 네. 워낙 뭐 안현 선수가 잘 버텨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요. 네, 지금 77대 70이네요. 7집 차이입니다. 아까 뭐 15집이라는 거 얘기해서부터 네. 이 수가 너무 작았어요. 아, 네. 그렇군요. 이게 기분만 좋았지 6집짜리거든요. 네. 백은 10집이니까 여기서 5집 이상 차이가 확 줄었고 지금은 이제 7집으로 줄었네요. 네, 77대 70 정도인데 역시 이 최후에 뭐가 어려운 거는 이 호구를 쳤을 때 네. 흙이 받으면 차이가 또 좁혀집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다른 끝내기보다 맛보기를 저희가 하는데 과연 젖혔을 때 흙이 받느냐, 패를 하느냐, 늦췄냐 이게 어렵거든요. 아, 늦추면 내지. 네. 네. 자, 요 지금 패감 계산이 어려운 자리인데 공교롭게도 여기서 손해 본 게 흙이 도와주고 있어요. 지금 패감이 이쪽에 또 묘하게 또 이게 또 네. 도와주네요. 네. 확실한 건 백도 뭐 이렇게 느긋하게 두 손은 못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네. 네. 일단 젖혀 있는 게 양쪽 맛보기 네. 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중앙을 넣습니다. 여기는 일단 반발하게 되면은 거꾸로 흙이 도로 잡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조심해야 되고 네. 이어야 되는데 이제 뭐 백이 이득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결국 뭐 도도 두 집밖에 안 나는 거고 네. 흙도 좀 깔끔해지는 의미는 있네요. 네. 네. 아 그렇습니다. 자, 연결을 하는데 뭔가 지금 백이 서서히 노리는 건 있다고 봐야죠. 어떤 부분을 노리느냐 이제 그게 문제죠. 쉽게 줍니다. 지금 서서히 조금씩 조여갑니다. 물러서라 이거죠. 네. 지금 차이가 5집 이내로만 좁혀가면은 끝내기라는 것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5집 이내로 좁히는 것이 이제 백의 목표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오늘 바둑에서는 이제 백의 공격력이 폭발하는 바둑이 돼서 어떻게 보면은 아슬아슬하게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안재성 선수가 위기를 잘 넘겼어요. 네. 이 끝내기와 유창혁 구단은 좀 더 지금까지는 뭔가 친하진 않았는데요. 네. 자 이제
나서라도 중앙이 넓어집니다. 네, 여기가 선수가 되면은 네. 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기는? 네. 네, 백은 계속 이런 부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네, 지금 덜컥 이런 데 가면은 걸리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여기 어떻게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받으면 어쨌든 단단하긴 합니다만 공배가 되고 아, 나중에 지워졌군요. 네. 네. 이게 서서히 추격을 당하는 거예요. 틈새가 그런 틈새가 있었네요. 네, 지금 점점 또 다섯 집 이내로 추격을 백은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섯 집 여기서 좀 당했네요. 그러니까 이은 게 조금 손해네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호구를 치던가 차라리 아니면 이쪽으로 호구를 치던가 했어야 되는데 이은 게 조금 애매해졌어요. 아 근데 아 저건 두 점 또 줘버린다는 얘기인가요? 아슬아슬하게 수가 안 됩니까? 네. 제가 요즘에 하도 놀랄 일들이 많아서 네. 제가 괜히 또 이게 깜짝 놀랐네요. 네. 두 점을 줘야 네. 되는 거 아닌가요? 줘야 되죠. 지금 네. 막으면 여기 두겠다는 건데요. 네. 요거까지는 못 살립니다. 이거는 그렇죠. 네. 이건 대형 사고 납니다. 네. 네. 자, 두 점하고 저 침. 네. 그럴 줄 알았으면 괜히 중앙 호구해놨네요. 예, 네, 약간 손해죠. 네. 그러니까 이러면 여기서 조금 또 세밀하지 못했어요. 네. 자, 이쪽 이제 바로 두고, 예, 네, 뭐 억지로 끊는 것은 일단 안 됩니다. 이쪽이 이제, 예, 네, 일단 뭐 연결 다 되니까 네, 억지로는 그렇죠. 안 되고, 네. 네, 두 점 잡는 건데, 백 입장에서도, 네, 두 점을 잡습니다. 두 점 더. 안재성 선수는 이겼다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 이쪽을 괜히 지켰다가 패가 되면 골치 아프다 그 얘기죠. 아, 그 패의 관계가 있었죠. 네, 이렇게 해서 양쪽 네. 두 군데 하면 되겠네요. 저하기도 있고. 근데 거의 다 둬버렸네요. 네, 이쪽이 근데 차이는 조금 좁혀졌어요. 둘, 넷, 여섯, 여덟, 한 10집 가까이 되니까 보통 젖혀 있는 것은 8집, 그러니까 2집. 지금 차이가 이제 5집 정도로 또 줄어들었습니다. 자, 지금 5집 차입니다. 자, 지금 안재성 선수 물 한 통을 다 마셔버렸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만큼 이 경륜으로 아주 침착하게 두고 가고 있긴 하지만 그만큼 수법이 안재성 선수도 긴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흑은 집 차이에 추격은 허용을 해도 패를 만들어주지 않겠다 그런 얘기니까요. 네, 네, 좀 끝내기까지 갑니다. 자, 배 흑이 여기까지가 이제 50, 요 두 개가 합쳐서 52예요, 52. 네. 얘가 27, 79, 네. 79에서 80까지 이제 나 있어요. 되게 40집입니다. 15집, 55. 네, 그러니까 이제 28집 되니까. 그러면 80이 넘는데요? 83.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100집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아, 흑이 지금 선수를 잡고 네네, 있는 거죠? 네, 흑이 이제 좀 더 늘어나긴 하는데 네. 그만큼 좀 추격이 많이 됐네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추격이 많이 됐어요. 다섯 집 승부예요. 이제. 네, 일단 그나마 큰 자리 이선 잡아놨고. 네, 좀 백이 약간씩 당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정식으로 하면은 이제 78대
요거 잡으면 82일리까지 나네요. 그러니까 다섯 집 이내로는 네. 추격이 됐습니다. 아, 자, 이제 뭐 배흑이 마음 놓고 둘 봐도 나이네요. 네, 그러네요. 아슬아슬합니다. 네, 백이 최대한 집이 나면 그런데 보니까 이런 데가 집이 확실한 집이 아니었네요. 그래서 80이 넘어가진 않아요, 백도. 네. 근데 아직까지는 흑이 유리합니다. 자, 백은 지금 여기를 빨리 둬야 됩니다. 이쪽 끝내기를. 예, 이건 이제 잡혀서 안 되죠. 네. 이게 막아버리면 이게 넉집짜리라 굉장히 큽니다. 네, 그쪽도 선수가 되죠. 백이 다 끝내기 하고 여기를 두면 두 집이 느니까 요 정도만 하더라도 이제 한 세 집 이내까지 접근했어요, 네. 지금. 아, 네, 지금. 뭐. 그 이 낙관이라는 게 끝내기라는 게 참 이런 게 어렵죠. 얘가 하다가 이렇게 흐물흐물 미세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유창현 구단도 이런 걸 워낙 잘 알다 보니까 끝내기 승부로 갔던 건데요. 자, 하지만 아직 역전은 안 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 아마추어 바둑에서는 젖바둑 네. 할 때 그러니까 상수가 이렇게 마무리 단계 고민 많이 하고 있으면은 나는 걔가 안 해보고 내가 좋은가? 그런가 보다 많이 얘기하거든요. 네. 그런 경우 많죠. 네. 자, 여러분들 지금 82대 78이에요, 지금. 넉집. 어떻게 보면 좀 안재성 선수도 지금 내가 10집 좋았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만만치 않지? 내가 뭐 잘못 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러면서 네 지금 뭐 후회할 시간이 아니죠 지금은 네. 이제 그렇죠 지금 이럴 때 하나라도 더 네. 끝내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아 이거 지금 분위기는 비긴할 수도 비긴할 가능성도 있죠 지금 차이가 넉집이면은 네. 뭐 흙이 지금 이긴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비기나도 이 대결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네. 되는 거죠. 더 이상 선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오강에는 바둑은 이제 저희가 이제 호선 바둑은 반집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 무승부라는 개념은 없는데요. 네. 근데 예전 인식으로는 무승부는 이제 백쪽이 이기거나 다름없다 이제 그런 인식이 좀 있어요. 네, 결국 넉집이라 백도 여기를 두면은 두 집 넉집이 늘어납니다만 네. 이쪽에서 흑이 선수로 흑도 여기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는 역전이 안 되니까 어떤 변화를 지금 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나갈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나가면은 어쨌든 이 패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와, 그건 네. 엄청난 또 패가 있네요. 자, 이제 맛보기라고 봐야죠. 백이 하나, 둘, 셋, 네 집이 늘지만 여기도 이제 깨면은 넉집을 줄이니까 네, 받지 않는 거는 일단 좋은 수고요. 자, 백이 두 집을 만들었어요. 이제 네. 지금은 80대 네, 82, 두 집 차이까지 갔는데 흑둘 차례, 흑이 유리한 게 맞습니다. AI는 한 집이라도 유리해도 지금 다 뒀으니까 네. 보통 수치가 저렇게 나오는데 자 지금 이제 넉집에서 두 집 왔다 갔다 하는데 인공지능은 넉집 유리하다고 합니다. 흑이. 하지만 이제 백이 뒀으니까 차이는 또 이제 줄어들겠죠. 자 지금 넉집과 두 집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이건 받아야 되는데 일단 나중에 다 끊겨버리죠, 지금. 그렇죠. 네. 만들 수는 없죠. 자. 백쪽이 약간 이득을 봤습니다.
이런 건 좀 아쉽죠. 그게 빨리 해놨어야 되는데요.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AI는 한 집이라도 유리하면 저런 수치가 나오니까 지금 저거는 좀 무의미하다고 봐야 되고요. 자, 이제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어 네. 보이는데 이제 과연 한 집이라도 확실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느냐 이 과정이네요. 네, 집이 좀 꽤 많이 났어요. 이쪽 집이. 네, 여기까지 30집이나 났습니다. 47집. 네. 많이, 이제 좀 줄었으니까, 이제. 네. 네, 35집. 네. 82까지 올라갔네요. 82까지 올라갔네요. 네. 아까 뭐 흙도 뭐 그런 언저리 정도는 충분히 됐고 더 늘은 게 없나요 네. 흙이? 아 지금 이거는 흙이 한 집 유리예요 한 집. 네, 이거를 안 해놓은 게 두 집 엿끝내기 두 집 거꾸로 당해서 이건 한 집밖에 유리한 게 없어요 지금은. 자 이제는 뭐 근데 아직도 찌르고 가야 될 네. 만인가요 이제? 저체수가 됩니까? 이거는 이기면은 승착인데 지면 네. 두 집 손에. 자, 야 그게 돼요? 이걸 하나 늘어서 뭐 놓고 딱이라도 뭐 들어가나요? 자 어떻습니까? 자 이거는 100으로선 뭐 설령 지킨 게 정수다라고 해도 둘 수는 없는 바둑이었어요 아까. 네. 자, 안재성 선수 시간이 넉넉했는데 여기를 뒀다는 얘기는 한 집이라도 득이다. 그 얘긴데요. 되나요? 네. 자, 이거는 이제 100이 무조건 지니까 이건 논입니다. 네. 자, 어떤 수가 이게 뭐 네. 통과 끝내기인 줄 알았더니 네, 지금 100이 흙이 한 집. 네. 한 집 우세. 붙여 나가면 네. 아, 여기를 두고 이쪽을 둬서 일단 연결이 되긴 되네요. 그러니까 놓고 따는 형태인데 과연 득입니까, 근데? 그걸 이제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제? 33집. 자, 이거는 두 집 이득인데요. 네. 하지만 이런 데 오면은 막 집을 없애러 가서 실제로 득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이게 지금 느낌으로는 흙이 100이 다 놓고 따야 되니까 네. 꽤 득같이 보이는데 흙도 사석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어마어마한 이득은 아닌데다가 자 이쪽이 집이 생길 염려도 있어서 예, 지금 그렇게 되면 골치 아프죠. 흙이 큰 이익은 아니에요. 네. 다만 네. 유채영 선수는 이제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그렇죠. 그냥 뭐 이거는 물러나냐 뭐냐 네 이건 끊어야 분위기, 됩니다 지금 분위기 아 네. 일단 시간 연장 유창현 군도 아는 거죠 여기서 네. 양보하면 진다는 네. 건 아니까 어쩔 수 네. 없는 겁니다 확실한 어떤 수가 있는지를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유창현 군 네. 과연 이제 고민은 많고 네. 시간은 없고 가장 최악의 상황에 지금 처해 있네요. 물러설 수도 없고. 바둑에서 참 이럴 때 힘든 거죠. 네. 결국 물러서줍니다. 이 형태는. 이거는 안재성 선수 이겼네요. 네, 이건 이겼어요. 네. 나는 상병 끊을 때 이게 시간 연장인 줄 알았더니 아주 무시무시한 수를 자 결과를 나중에 풀어봐야 되겠지만은 네. 무시무시한 수를 노리고 있었네요. 또 이것도 거의 반 선수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이것도 뭐 똑같은 얘기죠. 나중에 끊으면은 다 놓고 따야 되는 건 나중에 똑같은 얘기니까. 네. 그래서 한 집까지 유창혁 단이 추격을 했는데. 야, 그 한 집에서 안재성 선수가 도망을 가네요. 중앙 뭐 밀고 그런 거 뭐 선수 안 되나요? 그 손해인가요, 그러면?
흙이요. 흙이 손에 댈 건 없죠. 네. 저쪽. 아, 그냥 끊어서. 네, 그냥 지금 쉽게, 쉽게. 한 집 이익만 봐도 되니까. 네. 흙은 뭐 고민할 게 별로 없죠. 네. 그렇죠. 이 자체가 뭐 네. 해놓고도 나중에 놓게 만들었으면 되는 거죠. 이제 자 이제는 바둑 뭐 네. 이제 쉽게 정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야, 일단 뭐 안재성 선수 대단합니다. 어쨌든 좀 한 집까지 추격을 당해서 저는 이건 빅 아닌가, 빅까지는 네.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야 거기서 지금 이렇게 되는 것과 비교를 하시면은 하나 둘 세 개가 날라갔어요 지금. 네, 세 집 손에다가 또 둬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집. 아유, 이거는 뭐 지금 거기만 봐도 뭐. 네, 이거는 무너졌어요. 네. 근데 그 자리는 이제 빨리 해놨어야 되는데. 물론 지금은 뭐 네, 상관없을 수 있지만. 네. 이게 이런 게 사실 득을 봐도 바로 두 집 손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빨리 해야 됩니다. 네. 어쨌든 뭐 안재성 선수도 이 흔히 읽는 고슴도치 전략이 무섭습니다. 아예 갈수해서 네. 네, 한 번에 갈수하는군요. 일단 좀 거의 한 집까지 추격을 해서 아 이게 됐다라고 싶었는데 아 그 안재성 선수의 이 날카로운 노림수에 좀 양보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유치원보다 알거든요. 네. 이건 졌다는 것을. 네. 이건 심히 괴로워합니다. 아. 선수 손길에 아주 힘이 없어 보입니다. 네. 유창혁 구단 입장에서도 이 다섯 명이 아마 5강을 네 명까지 쓰러트릴 때는 네. 아, 이제 끝날 때가 정착력에 다가왔구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안재성 선수 어마어마한 지금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안재성 선수가 보니까 두 점 빠두게 완전 교과서예요, 지금. 네. 네, 그동안 뭐 앞서 강한 그 선수들이 있는 만큼 그게 모범 교과서가 됐는지도 모르겠죠. 네. 연구를 많이 한 티가 역력히 나옵니다. 그렇죠. 일단 연구를 많이 해도 그만큼 실전에서 그걸 잘 사용하냐는 역시 개인의 능력인데 네. 뭐 그런 부분은 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봐서 아시겠지만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수도 재밌는 수예요. 여기를 딱 끊어버리면은 여기를 이으면은 양단수가 되고 여기를 이으면 여기가 양단수. 이것도 네. 그래서 그 수를 빨리 안 해놨나요? 이런 게 이런 이제 이 잔수 이런 네. 수법이 안재성 선수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좁은 지역에서 안 무너지고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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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거의 바둑이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요. 안재성 선수는 두둑한 승리 수단과 또 유창혁 구단과 또 한 번 더 둘 수 있고요. 또 어떤 아마 5강의 체면도 살려주고 네. 세 마리의 토끼를 다 일거 삼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뭐 안재성 선수가 승리된 네. 승리를 한다면은 자 원래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네, 돌고 돌아 자, 처음이네요. 네. 네. 자, 선의 아홉 개 치수까지 과연 다시 도착할 수 있을지. 자, 먼저 패를 쫙 끝까지 가는데요. 네. 지금은 뭐, 여기가 의미가 없어요. 여기도도 결국 따내야 되니까 이게 공배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네. 이 반패인데,
반패는 백이 이기겠죠. 왜냐면 이쪽에 패감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네. 아, 그러네요. 네. 마무리될 듯 하면서도 네. 자 끝까지 가네요. 아, 네, 뭐 어쨌든 근데 지금은 두 대국자가 승부를 알고 있어요. 저희가 제가 어제 안재성 선수에게 끝나고 나서 이제 개가에 대한 부분도 질문했었는데 네. 안재성 투가 정확하게 두 집 이겼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보면 지금 어제 바둑보다는 개가가 더 쉬워서 아마 두 대국자 이거는 뭐 승부를 좀 알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뭐 대단합니다. 어쨌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2연승만 해도 뭐 대단한 형과 어느 정도는 이제 소개 성과는 자기는 다 네. 했다. 그럼 좀 안도하는 마음도 있었는데요. 자 오늘 내용을 보니까는 오히려 마음을 비우고도서 네, 더 여유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마음 편하게 유창혁 구단의 공격을 받아 편하게 받아내니까 네. 그리고 또 적당히 떼어주고. 크게 무너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반면 운영 능력이 무리를 적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젖바둑에 장점이 있는 스타일입니다. 내일 바둑이 더 재밌겠네요. 이제 다음 구국제는 어쨌든 선의 덤인데요. 그렇죠. 어쨌든 덤이 받는다고 해도 어쨌든 맞바둑과 젖바둑은 완전히 다른 개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유창혁 선수는 끝까지 가는 거고 자, 안재성 선수는 뭐 팩감이 끝까지 네. 마무리를 지을 심산입니다. 흙도 많이 나고 백도 많이 나는데 아슬아슬하네요. 근데 백이 패는 이겼어요. 네. 네. 근데 뭐 약간 세워보면 네. 될 텐데. 자, 지금 뭐 제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네. 지금 뭐. 본능에 따라 일단은 패는 해보고 싶다 네. 하는 거고요. 저희도 이제 보면 안재성 선수도 대국할 때는 굉장히 차분하게 보이는데 끝나고 나서 보면은 얼굴이 항상 이게. 아, 그렇죠. 네. 열이 역시 받아있지 않습니까? 아. 그만큼 이제. 함찬수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 팩감이 서로 많이 납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팩감이 여기가 있어서 네. 네, 이 다음에 이제 흙이 팩감이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패니까 마지막까지 와서 확인. 네. 자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파란만년 봐도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공배만 남기고 있습니다. 자 네, 네. 바둑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과연 안유 선수 네. 3연승으로 성공을 할지. 일단 아까 한 집까지 추격을 했다가 넉집 이득을 안재성 선수가 봐서 아마 뭐 다섯 집 정도 차이 났을 것 같은데요. 아 중앙에 네. 자 그런 자신감. 근데 유채연 선수 워낙 시간이 없긴 없었습니다. 그 타이밍에 네. 30집이 나왔고요. 백은 24집, 반면 6집 흑이 승리를 거두네요. 네, 6집 차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중앙에서 4집 손해본 게 네. 그 차이가 그대로 나왔네요. 그렇군요. 네. 그 수를. 네. 자. 약간 백은 최선을 다해도 빅이 최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네. 흑이 좀 한두 집 실수를 한다고 해도 네. 빅이 최선이어서 이기는 것까지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뭐 대단한 승부를 펼쳤습니다. 나 받은 결정타. 네, 오늘 받은 흑이 여섯 집을 이겼습니다. 아, 유청엽 선수도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그 마지막 그 후회가 큰가요? 근데 지킬 수는 없었죠. 네. 어차피 그때는 추격하는 입장이었죠. 네. 워낙 안영 선수가 멋진 수를 발견해낸 거네요. 양보를 받아냈습니다. 안재 선수 승리를 부르는 빨간 셔츠가 3년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네. 자, 결국은 네, 자 이렇게까지 네. 아 2연승도 대단하다 했는데 이렇게까지 잘할 줄 몰랐습니다. 네, 사실. 안재성 선수가 막판에 들어왔을 때는 네. 많은 분들이 좀 너무 빨리 끝나는 거 아니냐 아쉽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셨는데 지금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어요. 네, 일부러 충교도 히든 카드라고 봐야 되겠죠 아마 우한으로서는. 네. 그러나 원래 본인의 또 준비도 철저히 했지만은 원래 기본 실력에도 준비성 이것이 네. 승인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일단 안재성 선수의 네. 기본 실력이 일단 뛰어난 거를 뭐 인정 안 할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이 네 명의 선수들이 다양한 작전들 도전을 했다가 아, 네. 이 실패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1, 2구에 나왔던 이용만 선수와 이철주 선수는 공격자로 두었다가 네. 아주 안 좋았고요. 반면에 이제 김정우 선수는 역시 너무 수비형으로 둬서 안 좋았고 네. 힌트를 제공한 게 최호철 선수인데 그렇죠. 거기서 좀 더 발전시킨 게 역시 안재성 선수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결국은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치수가 고치게 되면은 두 점에서 이제 네. 선의 아홉 집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요. 자, 아주 뭐 이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출발이 되는데 하여튼 이제 토요일 7시부터 이제 한번 시작이 되는데 자, 우선 오늘 대국한 선수들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아, 오늘 두 선수 고생 너무 많았습니다. 자, 오늘 하여튼 뭐 안재 선수 일단 뭐 3연승. 자, 이거 쉽지 않 생각지도 못한 어떤 기억이 있는데 일단 소감 한마디 해 주십시오. 운이 좋았죠. 어떻게 이번 판에는 판이 단순하게 짜여가지고 네. 그래서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자, 그럼 유창혁 네. 선수는 유창 선수를 봐야 되겠는데요. 네. 일단 네. 오늘 또 좀 패배가 좀 예상 바뀌셨을 것 같아요. 일단 네. 뭐 형세 판단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나중에 실수 안 해도 한두 집 실수를 한 넉 집 정도 실수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어차피 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전에 좀 마무리해서 좀 더 강하게 뒀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예. 네. 그러니까 항상 문제죠. 중앙에서 왔을 때 그 양보를 한 것 같은데 그때가 네. 어떤 기회가 있지 않나 했더니 지금 상황에서 후회가 좀 있을 것 같긴 네. 하네요. 그러니까 형사 판단이 괜찮다고 네. 판단했는데 보니까 네. 개가를 아예 잘못하고 있었던 네. 것 같아요. 네. 네. 하여튼 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는 어차피 이제 본점으로 초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선의 아홉 개 공제 바둑으로 이제 다시 시작할 것 같은데 너무 자주 보는 거 아닌가요 상대 선수를? 네. 네. 글쎄요 뭐 시합이 이제 계속 연달아 이제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일단 지는 쪽 입장에서는 좀 그 심리적으로 좀 흔들리기 때문에 네. 이게 연승전이 그 약간 그런 거는 좀 그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하여튼 뭐 어차피 다시 뭐 토요일에 만나긴 해야 되니까 하여튼 그때 하는 준비, 특히 이제 컨디션 관리 좀 잘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괜히 피곤해 보이긴 합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안현 선수. 자, 마지막 한 번만 소감 한번 듣겠습니다. 자, 어차피 이제 선에 더 아홉 집 바둑입니다. 어떤 각오로 임하시겠습니까? 뭐 선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네. 세계적인 저기 그 대기사인 유창혁 사범님과 이렇게 둘 수 있는 것만 해도 네. 영광이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뭐 토요일에 하여튼 남대로 준비 잘하셨고 다시 멋진 대구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결국은 와가지고, 이제, 최종 3연승에 안재 네. 선수가 상무 두득이 받아갖고 했는데, 자, 이제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창혁 선수 이제 4승 4패 반승했습니다. 자, 안현 선수가 이제 3연승으로 이제 두 점에서 이제 선에 더 9개 치수까지 처음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네. 안재성 선수의 뭐 공로가 어마어마한데요. 네. 다시 이제 원점에서 유창혁 구단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또 한 판을 펼치게 됐습니다. 자.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선의 덤 9개. 자, 이거는 뭐 첫 출발할 때 네. 워낙 이제 서로 간에 서로 몰랐던 그런 치수 잘 안 뒀던 치수이기 때문에 실수도 많았는데 한번 어떤 예상을 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선의 9집이 네. 어떤 바둑 두는 체감으로서는 물론 젖바둑과는 다릅니다만 네. 지금 인공지능은 한 점의 가치가 몇 집이냐라고 했을 때 10집에서 12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두 점, 체감으로는 두 점과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유창혁 구단 입장에서도 선의 9집은 결국 쉬운 치수는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네. 또 반면에 또 안재성 선수는 또 마음 편하게 둘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그렇죠.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펼쳐지는 아홉 번째 대국이 저도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네. 자, 여러분들도 이제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저녁 7시 또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소팔 코사널 자, 끝장 승부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